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전남 진도에 있는 동석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동석산은 기암 계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려한 해양 경관과 천혜의 자연 경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진도의 명산입니다. 정선 교회에서 시작되는 산행로는요, 안전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어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밟는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계단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제 앉는 길이 나타났습니다. 야,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즐겨봐야 되겠는데요. 새 난간과 철 계단을 이용해서요, 첫 번째 암봉에 올라섰는데요. 사방으로 전망이 확대가지고 정말 끝내줍니다. 자, 앉는 자세를 하기 조심해야 됩니다. 의외로 앉는 구간을 타는데요, 안전시설들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걸어가야지 앉는 사이로 계단들이 아주 잘 나죠. 와, 저희는 아주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 같네요. 엄청나 아주 직각의 계단입니다. 아주. 올라왔으니까 올라만큼 더 내려갑니다. 경치를 아주 끝내줍니다. 정말. 자, 진짜로 루프를 잡고 내려갈 곳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안전시설은 잘 돼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천정 사이에서 올라오는 길과 만나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들 또 걸어가야 할 암릉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동석산 정상의 높이가 해발 219m에 불과하고 산행 거리가 5km가 조금 넘는 짧은 거리지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바로 이 암릉과 암봉 때문이거든요. 정말 호흡이 차릴 정도로 짜릿짜릿하게 정말 들어갔습니다. 아, 손잡이로 돼 있는데요. 아, 이거 안전이 좋네요. 아주. 위에서 가는 길도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잠시 이런 숲길도 나온가 하면요, 바로 또 다시 암릉입니다. 뒤돌아본 칼매 등선과요, 우회에서 돌아온 길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이제 정상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표시들이 어서 오라고 막 흔들리고 있네요. 드디어 정상입니다. 드디어 동석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상 표지석이요, 늠름하게 정상을 지키고 있네요.
정상에서는 저희도 앞으로 지나가야 할 암릉과 이름도 예쁜 작은 애기봉, 큰 애기봉이 한눈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암릉 산행의 묘미는 저망에 있죠. 주변에 나무가 없으니까 사방이 모두 잘 보입니다. 게다가 오늘 미세먼지조차 없어가지고 가시거리가 아주 좋습니다. 아, 이제 오른쪽으로 좀 내려가셔야 됩니다. 아주 쭉쭉 내려갑니다. 아, 완전히 좀 흙길입니다. 아까는 완전 극과 극이네요. 작은 일본까지 가는 길들요. 정말 쉽지가 않네요. 아, 전망대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정상 모습이고요. 오늘 로프 아주 원없이 답니다, 진짜. 정말 폭풍이 지나가요. 이제 아주 실력이. 그리고 이제 숲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가학재 왔습니다. 가학재. 이곳 가학재에서 가학마을로 타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네, 세방 낙조대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거든요. 여기까지 오는데 4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상 가학마을로 하산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세방낙조 전망대는 주변을 붉은색으로 물들이며 다도의 사이로 넘어가는 해의 모습이 장관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안도로는 다도의 아름다운 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다도의 드라이브 코스이기에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즐겨보시기를 추천합니다.